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가까이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오늘 세계 역사상 많은 사람에게 화제거리가 되고 있고 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비교를 해놓은 글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도 400년 전에 부당한 재판을 받고 사약을 마신 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둘 다 흔히들 말하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둘 다 애매하게 죽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데가 있었습니다. 또 두 분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 자신의 뭐 안위라든지 뭐 또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자기의 원칙을 중요시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리에 대해 증거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제자들을,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가 비슷비슷한 점, 면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마이클 그린 박사가 정리를 해둔 것을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30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신의 사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독약을 마셨기 때문에 몸이 서서히 마비되어 죽어갔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친구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원수로 보셨고 그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그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생한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버금가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죄인의 죽음 중에 약간 선한 죽음이요 또 감동을 주는 죽음에 지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담은 유일한 죽음,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유대나라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로 항상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금요일부터 준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끼인 그 금요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거룩한 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은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요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놓은 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를 끌어내려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된 시간은 별로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 사람을 장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길게 가면 일주일 어떤 사람 어떤 기록을 보면은 보름을 간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수는 인간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만한 고통과 통증과 싸우면서 여러 날을 지옥의 저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두 강도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불과 대여섯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안식일에 시체를 안식일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추종자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그 두 강도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안 죽고 있으니 군사들을 보내서 그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리를 왜 꺾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호흡을 할 때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키면서 가슴을 펴서 한번 호흡을 하고 또 푹 처지고 그 다음에 또 다리에 힘을 주어서 또 호흡을 간신히 하고 또 푹 처지고 순전히 다리의 힘으로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면은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질식을 당해 죽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를 밤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지도자들은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가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식대로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달아서 내버려 두고 부패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땅바닥에 집어던지면 그저 새들이 와서 뜯어먹든지 짐승이 와 뜯어먹도록 합니다. 절대 장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빨리 장사해야 된다는 조급함에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종교적인 망설임이 죽은 양심에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스폴전의 말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요. 양심은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지만 형식적인 종교 행위, 전통적인 어떤 의식 같은 것은 유달리 남달리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선적이고 어떤 면을 구역질라는 그런 면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데가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보면 양심은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거짓말 잘하고 음모하고 남을 미워하고 어떤 면에는 남을 못 살게 구는 일에는 양심의 아픔도 느끼지 않으면서도 뭐 고난주간을 지켜야 된다. 고난주간에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뭐 철야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는 기념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일에는 유달리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이야기요. 대제사장이나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위선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비슷한 데가 좀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가슴에 아픔을 느낍니다. 차라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쪽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리를 꺾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라도는 군인들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죄수들을 전부 다리를 꺾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금방 죽겠어요. 그러니까 칼로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보았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벌써 운명을 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엉뚱한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우선 뭐 죽었다고 해도 다리를 꺾어야 꺾으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도 꺾어야 마땅한데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는 참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실 때 그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성경에서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중에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않고 고스란히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된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에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유월절 명절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고기를 유월절에 먹을 때는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뼈가 있는 그대로 놓고 살만 뜯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지만은 그의 뼈는 꺾이지 않아야만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셨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옆구리를 찌른 것도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성취시킨 하나의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찌른 자들이 나중에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메시아가 죽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찌른 죄인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 군인은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들로 인해서 군인들의 그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군인들이 다리를 꺾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나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전혀 옆구리에 찔린 데가 없었다고 한다면 스가랴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놀라운 이야기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시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가지고 허리를 찌르자 거기에서는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물 따로 피 따로 이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피 따로 물 따로. 피는 속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 속죄의 수단이 되죠. 피. 그리고 물은 항상 더러운 것을 씻는 성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모든 죄는 뭐하고? 용서받고. 모든 더러운 것은 뭐하고? 씻음받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피와 우리를 씻는 물로 상징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변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어디서 열렸느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그 샘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것을 요한이 특별히 증언하는 그 배후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 아, 그건 무슨 그게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면 죽었지. 뭘 그렇게 확실히 죽었다고 그렇게 증명을 해야 하느냐. 예, 그렇게 우리가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제일 많이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그 유혹하게 만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가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가상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단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확실한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으며 우리와 똑같이 피와 물을 쏟으면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보세요. 19장 35절 다같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좀 바꾸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죽은 증거로 피는 피,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흐르고 물은 물대로 흐르는 것을 내가 실제로 보았다. 본 내가 지금 증언한다. 요한은 이 증언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4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고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조금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사실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는 몸에서는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나누어져서 흘러내리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죽은 지가 조금 얼마 지나면 몸 안에서 이러한 분리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입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아무리 마음에 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좀 느껴보려고 해도요. 어려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기 전에는요. 어려워요. 오늘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이 십자가의 감격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슬픈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울한 이야기 안 좋아해요. 자꾸 사람들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섬찟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가끔씩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쪽, 밝은 쪽, 좀 기분 좋은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보다는 부활 쪽으로 더 마음을 많이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복음의 깊이가 없어요. 복음의 깊이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적당히 덮어두고 자꾸 부활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 깊이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처럼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원망 하나 하시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금방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 송두리째 제물로 올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좀 갖자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에 좀 높은 차원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닦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신앙이 병들기 쉬워요. 탈선하기 쉬워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대신한 그 죽음,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38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그의 장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리마데라고 하는 동네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유대 나라에서는 대단히 지체가 높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유대 나라 고위층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평소에 숨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몰래 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부자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일컬어서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 나라의 한 70명 되는 아주 최고위급 귀족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마가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넘어가면 요셉을 일컬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기 동료들하고는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서의 증언을 보면 아리마데 요셉은 부자요, 공회원이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관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유대 나라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독특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분위기상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산헤드린 공회원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달라고 하고 그를 장사 지낼 허가서를 요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태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 허가를 받아냈고 그리고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새 무덤을 마련했다가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저 별 볼 일 없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편을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금방 드러나진 않았지만 서서히 그의 영원히 중생받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그는 향료를 100근이나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장례할 때는 특별히 몸 전체를 싸는 향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00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
리트라라고 말합니다. 리트라 하는 것은 향료를 다는 단위를 말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1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날 우리 그걸로 말하면 약 32g. 그러니까 100리트라 하면은 32g이 아니고 326g. 326g이니까 여러분 거기다 100을 곱하면은 약 얼마입니까? 32kg 가까이 되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무게 거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향료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볼 때요, 이 향료를 이렇게 단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고요. 또한 요셉이 한 번도 사람을 묻어보지 아니한 새 무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주변에 갖고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요. 이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참 준비를 시켰는지요. 제가 볼 때는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이 보자 서둘러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서 역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들어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악인과 함께 장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누우시는 그 무덤만은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요셉이,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은 것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를 묻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가족 전체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새 무덤을 파두었다가 예수님을 거기에 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든지 요셉과 같은 이런 두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하는 말은 이 아까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나라의 아주 높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회원들이죠.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 뭡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자기들 동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니 이렇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나라 사회에서 완전히 이거는 축출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겉으로 나 예수님의 제자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을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약간 비겁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끼어 있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그들은 다 같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자기의 현재 갖고 있는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믿는다는 말은 가급적이면 숨겨놓고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채 하고 살았으니까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인상 가질 수가 없죠.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그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얼굴을 잘 내놓지 않냐는 아주 위험한 때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 편에 섰다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신세를 망치기에 마침 좋은 아주 위험한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 신분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망해도 좋다.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고 지낼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더 이상 나는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 저 십자가에 처형된 저 예수, 그 예수를 나는 믿는다. 나는 그의 제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순교를 각오하는 행동이 아니겠어요? 제가 추측인데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날 자기들의 정체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 후에 그들의 운명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회원들이 그 가만히 두겠어요? 공회원들이 가만히 두겠느냐고. 공회에서 재판해가지고 빌라도의 권한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나라의 원수를 말이죠. 원수를. 공회원의 신분으로서 장례식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그의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 그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의 앞날이 평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보고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가기 싫으니까 안 갔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못 가겠어요. 안 가요. 싫어요 했더니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선하다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 더 선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둘째 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미지근하고 믿음도 없고 기회주의자고 어떤 면에서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세요. 아니요 하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차라리 믿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좋죠. 평안할 때 좋을 때는 그저 사람들에게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위급할 때는 안 믿는 것처럼 숨어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평안할 때 약간 뭐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 하던 사람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자리에서는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어?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희생 제물로 자기를 바치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값을 다 치르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이 찌라고 하면 어떤 십자가라도 치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마음에 결심합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심합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런 결심을 합시다. 오 주님이여, 오 주님이여, 내가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죄 용서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여러분 결심,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고난주간 한번 지나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바로 정하고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답게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참 감격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당연히 주님은 죽으셨고 나는 살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오늘 밤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죄를 진정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에 대해 내 마음의 사랑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시여,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 자신이 아직도 십자가로부터 멀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절감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무디어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삶이 이처럼 내 중심으로 날마다 이어지지 아니할 텐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아직도 그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과 사랑에 우리 자신이 녹아지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범죄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범하고, 십자가를 남에게 증거하면서 또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러움, 이 시간 다시 회개합니다. 죄의식이 마비되어가는 오늘날 기독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회개를 모두 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병든 기독교, 이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음을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죄인 줄 알면서 끌려다니는 약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옛사람이 살아 펄펄 뛰는 모순된 삶을 살지 말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드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